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렉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렉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는 요청이 또 계셨습니다. 찍어보려고 합니다. 9월 29일에 업로드된 렉스의 골드 리액션 비디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렉스의 Alien이라는 곡으로 저는 렉스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렉스의 랩 스타일? 바이브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유니크한 바이브와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갖고 있는 래퍼가 있었구나. 그 후로 렉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수많은 래퍼들의 피처링을 합니다. 와, 저도 렉스가 안 출연하는 비디오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렉스는 진짜 활발한 활동을 했고 허스를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엄청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나이가 단지 19살입니다 아마 한국 나이로 하면은 그래도 20살, 엄청 어린 나이죠.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가사에 렉스의 자신 있는 포부가 느껴져요. 막 가사에 보니까 막 헤이러들마저도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뤄내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투영된 곡이 바로 이 골드라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렉스의 골드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뮤비 진짜 자주 나오죠. 제가 봤을 때 일본 힙합에서 제일 허슬하는 래퍼일 것 같아요. JP도 웨이비와 함께. 그래도 제가 알고 있던 일본 힙합은 올드스쿨 바이브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렉스는 달랐어. 아마 저는 렉스나 JP The Wavy 같은 래퍼들을 좋아하는 게 뭔가 트렌디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바이브 자체를, 자신의 어떤 바이브 자체를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많이 보여. 음악이든 패션이든. 하도 선글라스 낀 렉스의 모습을 많이 봐서 선글라스 벗은 거 처음 봐요. 야, 저렇게 수트 차림도 처음 봐. 뭔가 항상 개구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음악이 딱 가을에 청명한 날씨 같다. 그냥 사운드도 깨끗하고 좋아요. 이게 스타디움 같은 곳에서 하니까 되게 멋있다. 뭔가 뮤직비디오가 웅장해 보여. 아, 요즘 뭐 가장 핫한 일본 래퍼입니다. 저는 렉스와 JP The Wavy의 행보가 제일 기대돼요. 두 래퍼 다 음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잘 봤습니다. 아직도 저는 에일리언 때의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니크한 스타일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저도 일본 힙합을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여러 래퍼들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일본은 일본만의 그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힙합에서의. 왜냐하면 일본도 힙합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됐잖아요. 뭔가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좀 해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바다 건너 한국에서 봤던 일본 힙합의 느낌은 그랬어요. 실제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영 래퍼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트렌디한 바이브를 굉장히 빨리빨리 갖고 와서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래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
몇 년 전부터. 그게 이제 봤던 게 바로 렉스나 뭐 JP 더 웨이브나 사로 같은 래퍼도 있었고, 심지어 뭔가 영 래퍼들과 협업을 하면서 계속 감각을 유지하는 래퍼들도 많았어요. 아나키나 AK69 같은 래퍼들이겠죠. 일본도 힙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렉스 같은 래퍼들이 리딩하고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 래퍼 진짜 핫하면서도 되게 행보가 멋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곡도 되게 좋아. 확실히 곡을 잘 뽑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